동서대학교 화학과학부는 순수과학을 응용하여 인간의 실생활과 직결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부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 및 4차 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대학교 화학공학부는 전공은 물론 인성, 국제화, 표현력 등의 분야에서 튼튼한 기본기와 창의적 재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 생물 등 순수 과학을 응용하여 에너지, 신소재, 생명, 식품 등의 인간의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합니다. 현재 화학공학부는 신소재 화학공학, 생명공학, 식품 영양학 등의 3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 분야인 신소재, 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고부가 식품 산업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신소재 화학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화장품, 제약, 석유화학, 화약, 고분자 관련 회사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식품영양학 전공의 경우 영양사, 다양한 연구소의 연구원, 식품영양과 관련된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 전공의 경우는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다국적 제약회사 등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대 내에서도 높은 취업률, 지도교수들의 맞춤형 취업지도, 링크 사업을 통한 다양한 업체들과의 현장 실습이 가능한 신소재 화학공학과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영양사 합격률을 자랑하는 식품영양학과 또한 세계화를 지향하여 유명 해외 대학과 인턴십 및 교환학생 제도가 활발히 진행되는 생명화학 전공을 포함하는 화학공학부는 동서대학교 화학공학부 학생들이 졸업 후 밝은 미래와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화학공학부는 물리와 화학을 포함하는 응용 과목을 공부하며 매 학기 실험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서 이론으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험을 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게 관련 지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영양학과는 토론 수업, 요리 실습,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수업 등 평범하고 지루하지 않은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수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의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어느 학교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멘토 멘티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부가 힘든 친구들이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동서대학교는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없는 학생에게 디딤돌 장학금의 혜택을 주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BDAD, 비폴 동서, 애프터 동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 학교를 들어왔을 때에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공부가 힘든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학교를 옴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해외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부의 분위기는 선후배 간의 수평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사이가 매우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도도 높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학생활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화학공학부 식품영양학과에 특별한 활동사항이 있다면 푸디어스라는 과 특성을 살린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단순 식품만을 공부하는 동아리가 아닌 실제로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 푸드코트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시간도 가지며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공모전도 매년 참가하여 많은 상을 타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좋은 기회이자 스펙이 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대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식품영양학과는 단지 요리를 하는 과가 아닙니다. 화학공학부 안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듯이 식품영양학과도 화학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 많아 화학 과목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거나 흥미가 있는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한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차 지원도 가능하니 화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또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게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으니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